자, 대항시도 온라인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포르토벨로죠. 아유, 접속하고 처음으로 일로 오네. 중남미로 왔다. 잠깐만요. 포르토벨로 발견물 미완료 지리학 생물학. 그러면 26개 있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없네. 뭐 할까요? 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생물하고 땅 속에 사는 새 합시다. 메리다 하는 거네. 제거하고 땅속에 사는 새. 자, 포르투벨로에서 주점 주인하고 대화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오셀롯이네. 중간에 카엔 들러서 지도 좀 보고 갑시다. 아, 트루이어구나. 트루이어 좀 들립시다.
트루이오 좀 들렸다 할게요. 어? 야, 중심 도시네. 희한하네. 오이집 안녕하세요. 록시 방송은 재밌어요? 어떠세요? 중심 도시가 되면은 너는 알 거 없잖아요. 속옷이 안 나오는 지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뭐 나는 그거밖에 모르겠네. 중심 도시일 때만 나오는 지도들이 있어요. 모험가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오는 지도도 있고 안 나오는 지도도 있으니까. 아, 재밌게 보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저는 그 구독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아저씨는 구독자가 어느 정도 좀 생겨야 그게 탄력이 맞거든요. 탄력을 받거든요. 그냥 몇 달 동안 계속, 몇 달이 한다. 한두 달 동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저 어디냐? 메갈리아로 갑니다. 메리다, 메리다. 자, 메갈리아로 갑시다. 메리다 갑니다. 메리다에도 지도가 몇 개 있을 거야. 꽃지도 있네요, 꽃. 메리다. 메리다에서 퀘스트 두 개 있거든요.
뾰족 파일을 클릭해야 되는구나. 제 주점으로 할게요. 메리다 쪽으로는 고고학 퀘스트나 종교학 퀘스트라면은 여기 있는 여행 중인 악자를 되게 아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대부분 저길 거치더라고요. 2차 필드. 아, 2차 필드구나 이거는. 가시오 뱀이 가시오가 피 여기 아마 오셀롯이겠죠, 그죠? 지도입니다, 지도. 어! 헐, 죄송합니다. 저 표시용 리본을 쓴 게 아닌데. 바보같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였구나. 이름이 뭐라고?
길 엄청 길던데. 메가스케 파스마. 잠깐만요. 메가스케 파스마 에릭트로 클라미스. 발견물 이름이 엄청 기네. 겹바위 쪽에 발견물이 또 하나 있네요. 씨발 모기. 모기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자, 이번엔 뭘 하지? 자, 세노테랍니다. 세노테. 지하수가 고여서 생긴 샘이라네요. 유카탄의 석회암지대에서만. 뭐 석회동굴 같은 거네요, 그죠? 자, 이번에도 트루이오에 들렀다가 하죠. 퀘스트는 뭘 봤나? 아마존강 상류로 가는 퀘스트가 있네. 양심 없는 새끼들. 트루이오로 하지 말고 그랜드 케이맨으로 가서 산환 산토도빙고 쪽으로 가보죠. 산토도빙고에도 받을 퀘스트가 많네요. 왜 이렇게 많대? 산토 도밍고인 38개나 있네. 아마존강 상류로 가는 게 또 많고. 아마존강 상류. 뭐가 좋을까? 창이 달린 곤충이라는 게 창이 달린 곤충. 여기 메리다 남수 쪽으로 오는 퀘스트인데 산토도밍고에서 만나오는 퀘스트고, 그 다음에 깃털 장식이라는 퀘스트가 요것도 메리다 남수 쪽으로 오는 퀘스트고,
랭이 좀 높긴 한데 같이 하면 되겠네. 자, 일단 그랜드 케이맨에 들렀다 할게요. 생물학적도 많이 나오죠. 산토 도밍고로 갑시다. 놓쳤다. 모기가 되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켜놓고 자기에는 좋은 방송이죠. 헷갈리는구나. 자, 산토 도밍고죠. 그다음에 깃털 장식 하고 창에 달린 곤충 두 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깃털 장식하고 창에 달린 곤충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노? 토탈어 많이 했잖아요. 뭐 원하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산토 도밍고에서 대화하고 출발하네요. 자, 자메이카라고 하고 소년한테 대화합니다. 자, 자메이카로 갑니다.
자메이카 갔다가 산티아고 갑니다. 자, 자메이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티아고로 갑니다. 산티아고 갑니다. 산티아고. 사람인가요? 자, 이번에는 메리다로 합니다. 저기 어디에요? 그랜드 케이맨에 전 들렀다 가죠. 자, 그랜드 케이맨으로 하죠. 12시 지났나요?
자, 그랜드 케이맨이에요. 자, 갑시다. 메리다로 합니다. 지도가 뭐 저렇게 많아. 트루이어 틀렸다 할까요? 지도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지도 뽑고 갑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저거는 그냥 보물지도라서 일부러 버리고 있는데 엄청 나오네요. 버려도 버려도. 강에 사는 돌고래 지도는 없네요, 걔한테. 자, 메리다로 합시다. 메리다.
메리다에서만 3개인가 발견하겠네요. 제대로. 메리다로 합니다. 메리다 하고요. 다 저기 북쪽이네. 지도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자, 풀매미. 아, 정인씨. 나도 곧 잘 거예요. 헬로 파커. Long time no see. How do you do? 왜 죽어요? 힘들어요? 여자한테 차였어요? 아니 남자한테 차임? 아, 일 때문에 일이 많구나. 코로 린데 시로 나비 메리다에 하나 더 있을 건데. 잠깐만요. 풀메미하고 코로 린데 시로 나비죠.
I think that is good. 네, 1, 2 다 갖고 있습니다. That's good. Nothing special is not bad. Means not bad and that is good. I think that is good. 자, 뛰어오르는 쥐지도 캥거루쥐. 캥거루쥐란 이래요? 아마 나중에 붙은 거겠죠? 아니 뭐 원투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Did you have a good time in Korea a couple of months ago? 정윤 씨는 그 해봤습니까? 위쳐 해봤습니까? 원 하다가 때려쳤다 그랬나? 처럼 생기긴 했네요. 저거는 나름 중요한 발견물인가 보다. 나와줘. 'Where is your avatar? This here. You means game character? This. This is my main character, and this is my sub character. 경험치 숙련도 이벤트 오늘까지라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금이 수요일이니까 No no no, this is not Arab. This is Arab, but this is not Arab. This is Korean, like Korean, old Korean clothes. Not Arab. Head is Arab. 자, 트루이오에 다시 들리죠? 'Did you have good time in Korean? 아, Korea. How did you live? How did you feel in Korea? Feel to Korea. 어때 뭐 뭐든 간에. 산토도밍고, 산토도밍고, 도대체 산토도밍고에서 리마를 보내는 거는 사람을 그냥 사람한테 그냥 좆대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건가? 왜 보내는 걸까요? 이번엔 포르투벨로 한가 볼까? 이번에는 포르투벨로 한번 가보죠. 코리아 워즈 어썸.
Why do you want to play this game? This game is good game. This game is good, but it is also too boring to play. It is not playing like studying or professoring. '야생동물에서 직접 좋은 쓸데없는 건데 진짜 자주 나온다. 필요한지도 안 나오고. 잠깐만, 선명한 꽃이지도 좋은 또 뭐야? 이건 파나마네요. 생물학 지도가 정말 많이 정말 많군요. 지금까지도 없던 지도인데. 이 게임에 글로벌 서버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So if we want to play this game in English, then you can play. Just play. Just you can play. 자, 이번 그랜드 케이맨으로 하죠. 지도가, 생물학 지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뽑는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새로운 지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랜드 케이민으로 와서 또 지도 뽑고 그리고 포르투벨로로 돌아가죠. 금색의 포식자라는 게 있고요. 퓨마 발견하는 거네. 그다음 비슷한 동선으로 선물로는 좀이라는 퀘스트가 있네. 생물학도 잘하면 오늘 안에 11인가 졸릴 수 있겠다. 잘하면. 다시 학자입니다. 선명한 꽃은 나왔는데 강에 사는 돌고래 지도 있잖아요. 그게 중심 도시에서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트루이오에서 나왔었잖아, 그죠?
토벨로우로 돌아갑니다. 봅시다. 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지도가 20개나 되네. 생물학 지도만 20개네. 강의사는 돌고래의 지도. 요게 아마 특별한 게 없네요. 중심 도시가 아니라도 그냥 발견할 수 있는가 보다. 내 착각인가 봅니다. 베라크루즈 쪽으로 가면서 발견할 게 많겠네. 얘는 금색의 포식자 였습니다. 하. 이제 나오네. 금색의 포식자 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로는 좀 되게 안 나온 퀘스트인가 보다. 자, 금색의 포식자는 베라크루즈로 바로 가면 되고, 선물로는 좀은 포르토벨로에서 대화하고 가야 됩니다. 대화 안 하면 좀 뼈 아프겠죠? 미친놈 도롱뇽이 귀엽니? 자, 뱃사람입니다.
트루히오에 들려서 생물학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뽑고 가죠. 잠깐만요. 자, 트루히오입니다. 트루히오. 얘가 에스파냐가 있던가? 아, 되는구나. 야생동물의 지도 저거는 나오는 족족 파괴했는데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매번 한 번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희한하네. 돌고래 지도 저게 저렇게 희귀한 건가? 끝까지 안 나오네. 자, 베라크루즈로 합니다.
저 위쪽도 한번 들립시다. 저기도 그 뭐하다 발견할 게 있어요. 미시시피 강에 뭐 있더라? 상어였나? 여기서 하면 되네요. 주곡, 주곡 철갑 상어. 저거 지도를 되게 내가 예전에만 해놓은 건데 이제서야 발견하네요. 주곡 철갑 상어. 고 요아를 소금에 절인 거를 캐비어라고 한다네요. 어이씨, 왜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다른 거 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자, 베라크루즈예요.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에서도 뭔가 발견할 게 있는데.
저 위쪽에 하나. 붉은 눈 청개구리. 남동쪽은 두 개 있나 보다. 붉은 눈 청개구리. 주머니 쥐죠? 남쪽에도 하나 있어요. 남쪽 주머니 쥐는 위험을 느끼면 죽은 척 한다네. 남쪽이랍니다. 남쪽. 저 남쪽인가? 저네요. 자, 카틀레아. 꽂히고 카틀레아. 제발 원래 퀘스트를 하러 갑시다. 둘 다 멕시코만 남쪽 해안으로 하고.
아, 오늘 확실히 많이 좀 피곤하네. 요 근처일 거예요. 일단 이것도 지도구요.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저거를 애완동물로 쓰겠다고? 하나 또 저 위네? 저 위에 있는 게 표마겠죠? 헌서씨 안녕? 왜 앉아요? 오늘 방송 봤어요? 오늘 그 뭐야 글쓰기 첫걸음 봤어? 자, 양파의 사촌입니다. 퓨마입니다. 퓨마. 보세요. 보세요. 네가 글을 그렇게 써야 되는 정도의 그, 괜찮은 글이었어. 또 뭘 깰까? 아마존강 상류 지점으로. 아, 이거 좀 잘 써보라고. 뭐, 씨, 말을 긁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아마존강 상류 지역으로 보내는 퀘스트가 좀 있네. 양심 없는 새끼들. 튼튼한 몸을 가진 곤충. 여기 상류로 가는 거고요. 말싸움의 원인 요것도 아마존강 상류로 가네요. 근데 요거까지는 오늘 하지 말고. 오늘 하지 맙시다. 오늘 하지 말고. 퀘스트 받아놓기만 하고 오늘 방송 종료합시다. 많이 피곤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면. 자, 트루이오 가서 그 뭐죠? 돌고래 지도 뽑고 오늘 방송 그 퀘스트 받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정어린이 보고 있어요. 자, 트루 히어로 갑니다. 자, 트루 이어죠. 지도 하나 뽑읍시다. 지도 뽑아야 됩니다. 그 지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뽑히네. 아, 나왔다. 가죠. 다 읽고 할까요? 자, 이번에는 포르토벨로로 갑니다. 포르토벨로.
보아의 이름이 권보아였어. 보아가 보아인 게 권보아여서 권보아여서 이제 보아인 거야. 쩌네요. 29년 살면서 그걸 처음 알았다. 자, 프로토벨로입니다. 튼튼한 몸을 가진 곤충. 자, 말싸움의 원인 두 개 하죠. 다가 아니구나. 하나는 포르투벨로에서 대화하고 가네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바로 마라카이보로 가면 되고요. 안평. 자, 마라카이보로 해야 합니다. 포르투벨로에서 산토도밍고도 회항이 되긴 하네요. 거리가 상당히 먼데 요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